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양의 대표적인 옛 도심지 광양읍 살리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과 주거 공간 확보가 발판이 돼서 일단 젊은 층이 유입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가미해서 특별한 관광 콘텐츠를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신도시 확장과 인구 유출로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던 광양읍. 현재는 편의시설 확충과 목성지구 개발 등 지역 발전의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광양시 출생아 수의 30%를 차지하고 도시 재생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젊은 도시란 이미지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족했던 문화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맞물려 관광객 유입을 위한 차별화한 정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색을 담아낼 수 있는 체험활동을 확대해 광양읍의 전통과 문화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술림과 저희 역사문화관, 그리고 광양숲, 그리고 유당공원입니다. 걸어서 네 가지 거점 공간을 테마길 조성을 해서 걸어서 광양을 알리고. 전통시장과 유당공원 등 주요 명소들이 담긴 이번 일정은 전남의 문화가 있는 날 공모에도 선정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광양읍에서 진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관광객 수가 미비한 수준이어서 중장기적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읍 전체의 관광객 수치입니다. 지난해 20만 명을 넘어서며 크게 증가했지만 실내 체험장을 거쳐간 관광객들로 광양읍의 지역색이 반영됐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에 따라 등록문화재와 주요 인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유명한 문인들을 활용한 문화사업이 좀 부족했었고요. 전통으로 보면 골목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길이 많이 비어있거든요, 집들이요. 이런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좀 문화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도림미술관 유치와 폐산업시설 활용 등 시설 확장 못지않게 광양읍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다음 달 관광의 달을 선포하고 대외적인 홍보에 나선 광양시. 고유한 지역색의 관광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적인 고민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5.18 기념재단이 유엔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토론 행사를 열었는데요. 현장에서 유엔 인권위 관계자가 5.18 진상규명에 유엔이 나서서 힘을 보탤 수도 있다는 뜻을 전해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스위스 유엔 제네바 사무국은 미국 뉴욕 본부와 더불어 전 세계 네 곳에 있는 유엔 사무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제노동기구와 난민기구 등 주요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서 5.18 기념재단은 지난 23일 세계 인권단체들을 초청해 5.18의 가치를 알리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And we hope that democracy will be ongoing. But in all the other countries, it was sort of starting and then it was a regress. So what were the particular things of South Korea which helped to really go on? 5.18 단체들이 UN에서 행사를 치른 건 지난 2017년 뉴욕에서 열린 너머너머 영문판 출간 기념 학술 대회를 비롯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다른 나라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5.18 40주년을 앞두고 학술대회와 홍보행사 개최 차원을 뛰어넘는 유엔에서 광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편 토론회를 치른 5.18 기념재단은 유엔 인권위원회 고등 판무관실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정치적 역학관계로 꽉 막혀있는 5.18 진상규명에 유엔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특별조사관을 보내 양민 학살 문제를 조사하는 등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권 고등 판무관의 아태 담당 국장은 충분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별조사관이 제주 4.3을 비롯해서 한국에 가게 되는데 그럴 때 5.18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1년 기록물이 UN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엔이 실제로 나서 5.18 진상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위스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남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윤형숙 열사의 발자취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가 여수에서 마련됐습니다. 오늘 여수 문화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광주대학교 한규무 교수는 윤 열사의 삶과 항일투쟁의 생애를, 광신대 김호욱 교수는 일제강점기 당시 윤 열사와 호남 기독교 선교와의 관계를 조명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형숙 열사는 화양면 창무리 출신으로 광주 수피아 여학교에 재학 중 3.1운동에 참여해 왼팔을 잃어가면서도 만세운동을 계속하며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여순사건 71주기 추모행사에서 여수 지역 전역에 묵념 사이렌을 울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이순신 광장에서 본 행사가 시작하는 오전 11시에 맞춰 민방위 묵념 사이렌을 1분간 울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올해 71주기 추모 행사로 저녁 7시 합동 추념식 무대에서 화해와 평화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제가 준비되고 있으며 지역 아동들의 플루트 연주, 밴드 공연 등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의 도시개발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이른바 연양뜰 지구인데 주택단지 중심이 아니라 관광과 문화 중심 택지로 개발이 검토돼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오는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희망한 순천시. 어게인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순천형 정원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같은 계획에 주목을 받은 곳은 연양뜰 지구. 연양뜰은 순천만 국가정원 주변 6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곳으로 자벌드 공사가 시작됐고 4차 산업 클러스터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44만 제곱미터는 순천에서는 처음으로 일반 주택단지가 아닌 문화관광 중심 지역으로 개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순천시에서 한 번도 없는 문화관광을 위주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경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쟁점은 중앙행정기관의 타당성 협의 절차. 새로운 도시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인 내년쯤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생태존을 만들겠다며 조성된 순천만 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연양뜰 도시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다음 달 여수에서 열리는 제18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에 대비한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한상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유치 설명회와 일자리 박람회 등 5개 행사의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숙박과 수송 대책 등 참가자의 편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열리는 제18차 세계 한상대회는 다음 달 22일부터 4일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전어가 잡히지 않아서 제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홍어도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풍어 덕에 싼 값에 먹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신안 흑산도 홍어 위판장을 최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홍어 위판을 앞두고 수협 직원들이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암수를 구별하고 크기별로 나눠서 중매인들이 가격을 매기기 쉽게 하는 작업입니다. 아침 7시, 경매사의 호각과 함께 중매인들의 손짓이 바빠집니다. 하지만 위판에 참여한 배는 겨우 두 척. 흑산도에서는 7척이 홍어잡이를 할 수 있지만 요즘 어획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고기가 좀 안 잡히네요, 이 시기에. 이 때문에 품질이 가장 좋은 암컷 8kg 이상짜리 경매가가 38만 원에서 39만 원을 오르내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8, 9만 원, 10만 원까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금어기가 끝난 7월부터 지금까지 위판량은 4천여 톤, 지난해 같은 기간 6,600톤에 비해
60%를 조금 웃도는 양입니다. 어민들은 찬바람이 불면서 맛이 좋아지는 흑산 홍어가 올겨울 내내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대만과 미국 등 해외 4개국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 대표단 10여 명이 전남 동부 지역 팸투어를 위해 오늘 여수를 찾았습니다. 여수 크루즈 부두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여수 오동도와 순천 나간읍성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이번 팸투어에 이어 다음 달 1일 크루즈 산업과 항만 물류 산업의 발전 전략 등을 모색하는 여수 광양항 활성화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오늘 순천에서 개막됐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은 오늘 순천 중앙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사흘간 펼쳐지며 세계 음식 전시와 문화 행사들로 구성됩니다. 또 순천의 대표 음식인 한정식을 순천 한상으로 선포했으며 행사 기간 향토 음식 발굴과 음식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전국 음식 경연 대회가 의료원 로터리 앞에서 진행됩니다. 광양시 의회가 주요 안건 심의와 의결을 마무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 내 항일 독립운동 업적을 기리기 위해 유적지 보전과 추모 행사 추진 등 기념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대상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난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도 함께 개정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가 오늘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실습선 세계로호 취항식을 대학 부두에서 갖고 본격 항해 실습에 나섰습니다. 9,200톤급 실습선 세계로호는 선체 길이 133m로 최대 239명이 승선할 수 있어 전 세계 해양 관련 대학 실습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며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박성현 총장은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운항 모형실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전문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각종 부조리 행위에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을 확대하는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 포상금 관련 권고안에 따라 도가 설립한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까지 적용받는 현행 신고 대상을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관단체 임직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징계 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으로 규정된 신고 기한을 수뢰 금액 3천만 원 이상 등 중대 범죄에 대해 기한을 폐지하거나 최고 15년을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서 상정해 연내 공포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포스코, 벤처기업협의회 등과 함께 기업협의회를 발족하고 앞으로 관내 24곳의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류와 사례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와 광양창조경제지원센터 등 지역 내 창업 보육기관들도 협의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